반갑습니다, 유령부 친구들. 남이 하는 성희롱적인 발언에는 누구보다 민감한 남자, 젠탑입니다. 아, 죄각이긴한데 레시브 스택이 애매한데요. 잡았죠. 빠샹. 와, 방금 진짜 10%인지 같았는데요. 이걸로 인해 제가 지는 상황이 연출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아, 쫓갔네. 이런 거라도 끼어서 팀의 보탬이 돼줘야 되거든요. 어대 유성 메테오스 드릴게요. 주세요. 저 같은 족병신은 킬먹을 자격도 없어요. 하하. 카세스님, 이거 보이시죠? 저는 거대 유성보다 거대 음낭 쪽이니까 돈 바꿔서 갈게요. W 페이크 주시고 응습 빠졌죠. 무조건 잡아야 돼요. 주여. 사스님, 길 드렸잖아요. 18 보여줘야죠. 뭐 하세요? 아, 같은 동족으로서 이해합니다. 저도 어디 뛰어다닐 때 걸려서 찢어지고 막 그래요. 하하. 딱 좋아 보이는데요. 갑니다. 회로차단공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요. 이야, 상대 스킬을 자진해서 전부 맞아주는 저게 진짜 희생의 아이콘이자 똘추의 아이콘 아니겠어요? 가이사님 템 선택이 잘못됐네. 그렇게 할 거면 난두인을 가셨어야죠. 하하. 어머, 백질 아메리카 우두두두두. 카서스님 서둘러줘요. 시전에 살았다고 생각하는 건가? 우마이와 못신데. 잠시만요. 이거 깔끔하게 죽는 그림이 낫잖아요. 일로 오라니깐요. 깔끔하게 갔으면 좋았잖아요. 하하. 저거 전형적인 친구 없는 말투네. 진지하게 노잼인데요. 아니, 뭔 놈의 쇼핑을 지금 장난치나? 저런 식덕들이 이제 옷 같은 거는 쿠팡에서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고르면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나 롤아이템 구매할 때는 심혈을 기울이거든요. 왔노라. 왔노라. 18 이겼노라. 뭐라도 보여주고 싶은데 저를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사이먼 도미니 정말 탁월하신 선택이셨는데요. 하하. 아니, 야라이 물방개 대가리냐? 아니, 당신이 조나를 가던 아네로스들도를 가곤 크게 달라질 건 없다니까요. 당신이 족같이 하는 게 문제지 테리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레드 빨리 먹으라고? 씹새끼가 무슨 상존마마네. 제가 뭐 술인 말한 건 아니잖아요. 답수를 가지고 왔네요. 그냥 저한테 영혼까지 털리겠다는 뜻이죠. 깐죽대지 맙시다. 18 잡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경험치 3개 다 놓쳤네. 찾아가서 경비 뜨고 싶네 진짜. 이번에 스택 쌓아서 길각 잡아보는 게 저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거든요. 최대한 집중해볼게요. 18 뜰까요?
만화가 없는데요. 전일단 신고 칠게요. 저 여기 지원 좀 가능할까요? 아, 들어오는데요. 가림님 서둘러줘요. 아, 엄마, 저 취직했어요. 이마트 식품 코너에서 일하게 될 것 같아요. 주키니에 호박이랑 누가 팔 것 같은데요. 발주하고 싶은 순간에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감정이입하니까 이 목소리 한번 듣고 갈게요. 이런 말이 있죠. 3인행 필요와 사원,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거기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모두에게서 배우점이 있다는 뜻이죠. 깨달은 젠탑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게요. 쌉질했죠? 하하. 싸운 건 싸운 거고 노플일 때 한 번만 와주실 수 있나요? 고마워요. 나보다 못난 길을 걷는 사람. 하하. 이쯤부터는 싸움을 피할 순 없겠죠. 들어오기를 기다리게 속이고. 시작인 건가? 공자의 깨달음을 얻은 이래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중국에게는 세상의 이치를, 일본에게는 섹스의 이치를, 제가 또 국제적인 인재거든요. 하하. 깨달음을 얻은 제탑은 두려울 게 사실 없습니다. 도전인 건가? 저는 절대 물러서는 법이 없죠. 이야, 멋진 피지컬 승부였는데요. 이러면서 또 배우는 거죠. 오케이, 사귈게요. 룰을 학업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쉽거든요. 이번 싸움으로 이 스킬 버금을 일단 식으로 쓰면 야스오 장막에 쉽게 막힌다는 것을 배웠죠. 이번 승리로 이렇게 족같이 싸워도 이기는 상승을 나인전 내내 고통받았다는 것은 룰을 접을 때가 됐다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섹스!